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은 과일 타르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노 오븐 베이킹으로 할수 있게끔 제가 재료를 준비해 드렸어요. 타르트는 프랑스의 디저트 중에 하나인데요. 타르트 파이지 위에 어떤 재료들을 데포하느냐에 따라서 과일 타르트 또는 초코 타르트, 에그 타르트, 호두 타르트 등 여러 가지 이름들이 붙여서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실시간 생과일을 이용해서 과일 타르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오늘은 어떤 재료들을 이용해서 과일 타르트를 만들지 재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매번 나가는 이 키트 박스 안에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이프를 제거하시고요. 상자 안에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꺼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생과일이 이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종류는 총 5가지고요. 청포도, 방울토마토, 오렌지, 파인애플, 적포도. 이렇게 5가지 재료를 이용해서 오늘 타르트 위에 예쁘게 데코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짤주머니가 한장 들어있을 거예요. 이 짤주머니 이용해서 안에 크림을 넣어서 예쁘게 짜볼 거고요. 칼이랑 미니 도마가 들어있어요. 칼이랑 미니 도마 이용해서 과일을 잘라서 한번 데코를 해볼 거예요. 원하시는 크기로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법의 가루가 있어요. 요거는 크레미 믹스라고 해서요. 슈크림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가루예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초보자들이 하기에 쉬운 방법이라서 제가 크레미 비트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우유가 들어있을 거예요. 네, 흰우유랑 요 가루를 이용해서 크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짜잔! 이게 뭘까요? 네, 타르트 파이지예요. 타르트 파이를 직접 구우실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렇게 구워진 타르트 파이지를 6잔을 요통 안에다가 챙겨 드렸어요. 요 파이지 이용해서 오늘 한번 슈크림 이용해서 과일을 데코해서 나만의 예쁜 맛있는 과일 타르트를 만들어 볼게요. 지금부터 과일 자르는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미리 과일을 깨끗하게 씻어서 도시락 용기에다가 준비를 해드렸어요. 세척이 된 과일이기 때문에 잘라서 바로 드실 수 있어요. 과일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 청포도, 방울토마토, 적포도, 파인애플, 그리고 오렌지가 있어요. 제가 오렌지랑 파인애플을 썰지 않은 채로 담아드렸고요. 저는 지금 미리 한번 썰어 놓았는데요. 우리 어머님들 도시락 용기에는 통으로 된 오렌지와 통으로 된 파인애플이 들어있을 거예요. 이 칼을 이용해서 원하시는 크기로 잘라서 타르트 위에다가 장식을 해볼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한번 잘라봤어요.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은요, 이렇게 붙어있는 오렌지가 들어있을 거예요. 원하시는 크기로 이렇게 자르셔도 되고요. 반달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더 잘라서 모양을 내셔도 괜찮아요.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한번 과일을 잘라서 장식을 해볼게요. 먼저 과일 손질을 해주시면 되고요. 토마토라던가 포도도요, 너무 길쭉한 모양은 예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데코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잘라볼게요.
동그랗게 통째로 올리셔도 괜찮고요. 저처럼 이렇게 잘라서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1분 이렇게 한번 잘라서 통 안에다가 넣을게요. 빵칼이라서 네, 쓱쓱싹싹싹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면 잘 썰려요. 불편하시면 이 칼이 집에 있는 칼을 이용해서 썰어주셔도 괜찮아요. 요즘 청포도가 나오고 있어서 맛이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한번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과일 준비가 다 되었으면 이번에는 저희 슈크림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필요한 도구는요, 네, 거품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널찍한 볼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짤주머니와 가위도 네,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크레믹 비트, 네, 슈믹스 가루고요. 우유 준비를 해주세요. 먼저 우유를 뜯어서 볼에다가 한번 부어볼게요. 볼에다가 우유를 모두 다 부어주시면 돼요. 200ml 우유의 양을 네,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볼에다가 다 부어주세요. 그리고 이 가루를 전부 다 우유에다가 넣어볼게요. 가루 향이 되게 좋을 거예요. 이렇게 다 부어주세요. 자, 그리고요. 거품기를 이용해서 한번 저어볼게요. 자, 젓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봐주세요. 색깔이 노랗게 변하고 있죠? 거품기로 섞으면 섞을수록 농도가 짙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농도가 짙어질 때까지 섞어주세요. 요 슈크림은 저희 빵에도 이렇게 들어가죠. 슈크림빵에도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계란 노른자와 버터를 이용해서 슈크림을 만드는데요. 오늘은 저희 간단하게 네, 크레미 비트 가루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섞었더니 농도가 끈적끈적끈적 믹스가 완성이 됐어요. 슈크림 좋아하시나요? 슈크림이랑 타르트랑 만나서 더 맛있는 풍미가 나기 때문에 오늘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자, 이렇게 완성된 슈크림은요, 짤주머니 안에다가 넣어서 채워 볼게요. 네, 짤주머니를 뒤집어서 크림이 묻지 않게 한번 뒤집어 주세요. 그리고 요 안으로 주걱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슈크림을 넣어 볼게요. 전부 다 넣어주시면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네, 요 슈크림이 더 걸쭉해질 거예요. 가루가 수분을 모두 머금어서 지금 농도가 짙어졌어요. 생크림을 이용해서도 만드실 수 있는데요.
생크림은 조금 많이 느끼하실 수도 있고 소화가 안 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슈 믹스를 준비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짤주머니 안에 넣은 크림을 준비를 했어요. 요 크림을 한번 묶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뒤로 나오지 않게요. 네,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어요. 자, 슈크림이 준비가 되었으면요, 이번에는 타르트 비스킷을 열어서 위에다가 장식을 할 거예요. 자, 제가 하나씩 빼볼게요. 자, 총 6개의 타르트 비스킷 준비해 드렸고요. 요 비스킷 안에다가 지금부터 크림을 한번 짜볼게요. 자, 크림을 어떻게 짤지 한번 고민을 하신 다음에 가위를 이용해서 앞에 짤주머니 입구를 잘라주세요. 네. 슈크림을 한번 짜보겠는데요. 이렇게 둥글둥글둥글 돌려가면서 네, 짜주실 수도 있고요. 또는 동글동글 이렇게 동그랗게 꽃 모양 짜듯이 짜실 수도 있어요. 취향에 따라서 짜시고 싶은 스타일로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위에 이제 과일이 올라갈 거예요. 지그재그로도 한번 짜보시고요. 좋아하시는 만큼 크림을 많이 넣으실 수 있어요. 저는 한 요정도 남네요. 남아도 괜찮으니까 원하시는 만큼 취향껏 이렇게 짜주세요. 자, 이렇게 타르트지에 크림이 짜졌다면 이번에는 아까 잘라놓은 요 과일을 이용해서 예쁘게 한번 올려서 장식을 해보는 거예요. 오렌지도 이렇게 얹고요. 토마토, 포도. 네. 파인애플. 이런 식으로 콕 꽂아서 타르트를 만들 수 있어요. 오렌지를 통째로 올려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잘라서 올리셔도 돼요. 파인애플. 느끼한 맛이 없게 상큼하게 과일과 함께 드시면 더 맛이 있거든요. 다양하게 한번 올려보세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잘 하실 거예요. 이런 타르트 하나 사 먹으려면 가격이 상당히 비싼데요.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이용해서 올려보면 좋겠죠. 과하지 않게 심플하게 올려보셔도 괜찮아요. 이 오렌지만을 이용해서 올려볼 수도 있고요.
슈크림이 시간이 지날수록 농도가 짙어지기 때문에 꼭 말랑말랑할 때 해주시면 더 좋아요. 요렇게 6가지 다양한 모양의 타르트를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두시면 처음에는 요 비스킷이 바삭바삭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요 크림이 과자를 머금어서 조금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으세요. 다 완성된 타르트는 요 상자에다가 4개 이렇게 예쁘게 올리셔서 다시 뚜껑을 덮어서 선물을 하실 수도 있고요. 냉장고에다가 차갑게 보관을 하셨다가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어렵지 않으셨죠? 취향껏 좋아하는 과일을 이용해서 한번 과일 타르트를 만들어 볼게요. 짜잔! 오늘 이렇게 손쉽게 가정해서 오븐 없이 만들 수 있는 과일 타르트를 설명을 드렸어요. 한번 만들어 보셨는데 어떠셨을까요? 맛있게 가족들과 함께 타르트 나눠 드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인사를 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